재치가 재치가 많이 들으셨는데 못 본 새 아무런 사이에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안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인디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지교 인대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축을 돌보시고 농사일로 눕고 뜰 새 없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천지교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인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기에 앞서서 2021년도 3월 26일부로 이천지교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님들을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천지교 임대의원 여러분, 20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급기야 최근에는 변종까지 발생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경제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쳐 2019년의 경영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손익의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임대위원님들과 조합원님들 그리고 직원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천지협을 사랑해 주신 덕에 상호금융대출금 3,058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대출금 3천억 원 달성탑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업량은 5월 말 기준 409억 원을 달성하여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지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임대위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임대위원과 조합원님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2017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조합원님들의 안정적인 양축을 위해서 각종 축산지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천지교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든든하게 옆을 지킬 수 있는 조합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대위원 여러분, 먼저 선거에 앞서 지금 계신 박종근 상임이사님께서 지난 10여 년간 함께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종근 상임이사님은 지난 2011년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재임해 주시면서 2011년도 연도말 기준 총 자산 2,512억 원에서 2021년도 5월 말 기준 4,260억 원에 이르기까지 1,760억 원이 자산을 증액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해주셨으며 2012년도 당기 순손이 8억 원에 그쳤던 2019년을 2020년도 말 기준 당기 순손이 2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2017개월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2017개월의 눈부신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또 노고를 많이 하여 주신 박중근 상임이사님께 여러분 우리 힘찬 박수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총회는 2017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상임이사 선출의 날입니다. 2017년의 증대사를 맡아주실 상임이사님을 선출하는 날이니만큼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중히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내위원 여러분, 끝으로 2017년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리며 이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산발적인 기업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해외에서 코로나 알파, 델타, 델타 플러스 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있다고 하니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구성원 총 54명 중 52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2021년도 제2차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차 회고 접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차 회의록은 회의 자료와 함께 미리 송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수정할 사항이나 다만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네, 없으면 전차 회의록은 원한대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로 김영란 의자 선출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란 의자를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로 김영란 의자는 관례대로 의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해드리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의장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월면에 이권재 대의원님, 신등면에 조재춘 대의원님, 이천동에 강규희 대의원님, 백사면에 신명현 대의원님, 호부면에 김정선 대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의사로 김영 아린자로 지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안 상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제1호 상임이사 선출의 권을 상정합니다. 네, 관리사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1호 상임이사 선출의 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및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정관 제37조 총회 의결사항이랑 다음 각부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5호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13조 선거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4조 선거 절차 1항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위원을 상임이사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 인적사 및 주요 경력을 적어 한 개 의원으로 총회에 부임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원은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주문이 되겠습니다. 농협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 선출을 위하여 다음 내용의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는 의결을 구합니다. 저희가 저번 총회 때도 사회사를 선출을 했는데요. 이거는 찬반 투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투표를 하실 때 찬성 반대에 대해서 정확히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후보자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명 한상원, 생년월일은 1961년 4월 14일이 되겠고요.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대웅 2차 아파트 205동 1700기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조합 2019년도 퇴직직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의 경력사항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는 2001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세 번째, 후보자의 경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경력으로는 2013협동조합의 이을 상무로 경제상무로 근무를 했고요. 두 번째, 용인축산협동조합 이을 상무로 기획감사를 상무로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협동조합 유튜브 시정상무로 재직을 했습니다. 네 번째, 후보자의 표창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농협중앙의 공로상 회장상을 수상을 했고요. 2013년 7월 1일자로 농협중앙의 회장 공적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임이사 후보자 심의 경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2021년도 5월 26일 수요일날 개최를 했고요. 회의 결과 한상원 후보자를 추천 의결을 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때 6월 9일날 한상원 후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기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선출권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요.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본조합 선거관리위원장님이신 최영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를 진행해 주실 최영수 선거관리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좀 맞이해 주십시오. 제2차 총회에 참석하신 임원님들 그리고 대의원 모든 분들에 대해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이렇게 창군을 해 화려한 곳을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본인으로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년대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창설하면서 그 당시에는 조합장님도 우리 대의원님들만큼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어떤 선거 결과에 의해서 조합장이 되는 게 아니고 몇 분이 당신이 좀 조합장을 해봐 내가 될까? 이런 하면서
2년 끝에 조합장이 됐고 무보수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절대적인 보호로 인해서 오늘날의 협동조합이 참 거대하게 창설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무권의 일권으로서 우리나라 금융을 지휘하게 된 이런 위치에 협동조합이 선택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조합장 인사에서 보고해 보니까 회수가 3,050억이라고는 들었는데 우리 대의원님들이 좀 힘을 합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조합의 예수가 1조쯤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주켜이 전국에서 1조 5천억 되는 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임직원 모두도 힘이 되겠지만 우리 대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참 그래도 2천 축적이 예수가 1조라는 그런 참 간판이 있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참 이 회의를 잘 이끌어주려는 한상훈 후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참 귀중한 한 표를 잘 선택하셔서 참 선택의 의미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협동조합이 이렇게 성장하고 보니까 국가가 옛날에 절대적인 보호였었는데 지금은 절대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지난 종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은 그 조합원이 조합을 뚫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은 조합이 잘 되도록 참 협동단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서로 도우면서 더 큰 발전을 해서 결국 나아가서는 내 살림의 보탬이 되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막중한 그 책임과 의무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인사를 발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인천축제와 상임이사에 후보하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한상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유권 해석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중앙회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고 나서 발표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이 좀 이따가 말씀을 하실 건데 아까 제가 그 관련 조합 정관 말씀을 드렸어요. 조합 정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시면 그 의결사항에 보면 관련 규정이 근거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114조가 있어요. 2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 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네, 우리 대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최영수 선거관리위원장님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는 지금으로부터 2021년 6월 30일 시행 상임이사 선거 개표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선거인수 54명, 투표인수 52명, 기권수 2명, 후보자별 득표수 한상원 찬성 20명, 반대 20명, 무효 투표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선출의 건은 찬성표가
가반수가 되지 않아서 부결되었음을 공표합니다. 폐선언을 할까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